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독 지난 절수 받지 않는 건 깃발만 남겨 그 이상 오늘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상 훔쳐 상한다 사랑이 사랑이야 한결없이 오늘에게 낙선될 나쁜 손가락입니다.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보는 것도 우리의 이야기를 애잔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냐고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장애인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장애인으로 장애인 가족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들아 강일아 엄마가 우리 아들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불행하지 않도록 삭발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라도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바뀐다면 죽는 날까지 투쟁할게 사랑한다 아들아 강이 안 좋으면 강이 줄 것이다. 소중한 내 새끼가 험난 도와주요 즉각 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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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장애인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님, 윤부선님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윤두선, 정소연, 장상석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장애인 죄송합니다. 제가 수어가 좀 섰더네요. 장애인 여러분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정책 과제들을 인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